승윤 씨 피해고 에릭 남만 잡아. 느꼈어요 저도. 본능에 충실하신 것 같아요. 애가 넷인데 남편이 지금 돈을 한 푼도 안 갖다 준다고요? 네. 아이가 지금 중학생, 내 막내가 이제 17개월 된 아이 4명. 네. 실례지만 그 나이가 지금은 이제 50 됐습니다. 아, 딱 50? 네. 막내는 약간 방심을 하시는 설마. 네, 맞아요. 금술이 좋으신 거죠, 두 분이? 금술망. 남편이 이제 원래 LG 자회사의 연구원으로 일해서 한 달에 4,500 정도 가지고 왔었던 착실했던 남편이었는데요. 그럼 몇 년 전까지 그렇게? 아, 원래 만드는 걸 좋아해요. 이것도 만들어보고 싶고 저것도 만들어보고 싶고 막 이래거더니 2013년에 회사를 때려쳤어요. 저도 말렸어요. 그만 그거 하지 말고 우리 둘이 애들이 있으니까 직장을 다니는 게 좋겠다. 사업을 시작하면서 돈을 한 푼도 안 갖고 있어요. 그럼 어떻게 생활을 하세요? 오전에는 유치원 보조 교사로 일하고요. 오후에는 이제 활동 보조라고 장애인 아이들 도와주는 일을 하는데요. 유치원 일을 해도 사실 보조 교사라서 아이들 변기 뭐 닦고 허드는 일을 좀 많이 해요. 사실 제가 젊었을 때는 유치원 원장까지 일을 했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일을 계속 하고 싶었는데 남편이 결혼할 때 가정에만 해라. 그래서 저를 경력 단절을 시키더니 이제는 아예 이런 일을 안 하면 큰일 날 정도로 저희들이. 근데 아버님도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시죠? 모르면은 간첩이죠. 오랜만에 들어보는 표현이네요. 모르면 간첩이다. 월급을 해도 15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그 매일 내세 생활비를 다 해서 150만 원 갖고 지금 한 달 버티시는 거예요? 네. 식구가 6명이면은 그러니까. 정말 그 돈으로는 생활을 아예 안 될 것 같거든요. 그런 것까지 조금 신경을. 아니 질문을 하는 거예요? 아니 혼자 얘기하시는 거예요? 아니 질문을 혼자 말하는 것 같아요. 혼자 말이에요? 혼자 제 생각이었고. 예. 그래서 이게 그 쌓이다 보면은. 그 질문할 거예요? 혼자 질문할 겁니다 이제. 예. 네, 확실하게 해주세요. 예. 이게 지금 계속 빚이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은 상황인데. 네, 월세는 한 두 달 정도는 밀렸고요. 등과금, 뭐 그리고 학원비 아이들, 그리고 아이들이 커가기 때문에 많이 부족해요. 애들 한참 먹을 때냐 또. 네, 제가 이제 마트를 아예 끊었어요. 마트를 끊어요? 네. 그럼 뭐를? 시장 가서 이제 정말 살 것만. 뭐 우유면 우유, 계란이면 계란. 고기는 무서워서 먹을 수도 몰라요.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외식을 한 적이 있었는데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많이 넘어갔죠. 네. 그렇게 잘 먹어서 좋긴 한데 돈이 부족하니까 이거 큰일 났다. 이만큼은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먹지도 못하고 신랑이랑 그냥 애들 먹는 것만 구경한 적이 있었어요.